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수학수업. 오늘은 3학년 1학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학을 공부할 김정민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3학년 1학기 내용 같이 공부하게 될 건데요. 오늘은 1단원 덧셈과 뺄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수업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수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 항상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풀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답을 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손가락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 그림을 그려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풀던 방법을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자, 어떻게든 풀면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풀다 보면 계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계산 실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계산 실수를 하는 것은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실수했을 때, 실수한 게 부끄럽거나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산한 것은 여러분들 지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때 틀리는 것을 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 실수를 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같은 실수는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린 거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숫자를 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틀리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굉장히 예쁘게 적는 걸 신경을 써주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새로운 방법이 더 편하면 그때그때 바꿔보세요인데,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울 때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나는 예전 방법이 더 좋은데 하면 예전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수학은 어떻게든 풀면 되니까요. 그러다가 새로운 방법도 더 편해 보이는데 하면 그때 여러분들도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숫자가 복잡한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숫자를 간단한 숫자로 바꾸거나 간단한 그림으로 바꿔서 역시나 어떻게든 풀면 되기 때문에 수학은 복잡한 것을 항상 간단하게 바꾼다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 표현에 익숙해져요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수학 책에 나오는 그리고 수학 시간에 나오는 말들은 우리들이 평소에 쓰는 말하고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에서 뭐 명칭들이 나와요. 분수도 나오고 분모, 분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 반 아이들에게도 항상 이야기를 해요. 자, 요렇게 생긴 포스트잇이라는 종이가 있어요. 이렇게 위에 끈적이가 있어서 딱 떼었다가 벽에도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할수 있는 종이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수학 표현을 적어두세요. 그리고 책상 같은 곳에, 예를 들면 나중에 배울 건데, 분수라는 걸 배우고, 분수에서 분모, 분자,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배우면, 이것을 여러분들 적어놓고 책상에 붙여두세요. 아니면 책상 옆에 벽면에 붙여두고, 무슨 뜻인지 그 자리에서 몰라도 괜찮아요. 다만, 자주 보고, 우리들이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보고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은 쉽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과 공식 등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런 종이 같은 데 써서 붙여두고, 눈에 띄는 곳에 자주 볼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들 수학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부탁할 말들 여기서 끝났고요. 오늘은 덧셈과 뺄셈 첫 시간 중에 세 자리수 덧셈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코로나 끝났죠? 코로나도 이제 거의 마무리됐고, 여행을 가는 친구들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갈 경우도 있겠죠?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층까지 있는 비행기 진짜 크네요. 2층까지 있는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수 있나요? 했는데, 여기에 계신 승무원 누나가 또는 언니가 1층에는 342명, 2층에는 117명이 탈수 있다고 했네요. 그러면 1층에 342명이 타고 2층에는 117명이 탔어요. 자, 모두 몇 명일까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모두는 자, 우리 배웠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중에 어떤 것을 쓰는 걸까요? 모두는 더하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더하기를 해주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자,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면 그 수모형이라고 배웠나요? 수모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있는 모형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길쭉한 짝대기는 10개짜리 10모형이고요. 이렇게 낱개가 있는 1모형이 있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이 10모형이 10개가 붙어져 있는 이만한 모형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100모형입니다. 이 작은 네모가 100개가 있어요. 작은 네모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모두 100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형들을 해서 더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형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을 뒤쪽에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42. 그러면 100모형이 3개. 자, 300. 100짜리가 하나, 둘, 3개가 있죠? 300. 그 다음에 10모형이 4개니까 40. 그리고 낱개 모형이 2개니까 2. 이렇게 돼 있고요. 117은 100모형이 1개, 10모형이 1개, 낱개 모형이 7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봅시다 할 때, 덧셈은 보통 제일 작은 것부터 더했어요. 이거 2개에서 7개를 더하면 9개가 되죠?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9를 쓰는 겁니다. 342 더하기 117에서 먼저 2에서 7을 더해서 9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해결이 됐죠. 낱개 모형이 해결이 됐고, 이제 10의 모형을 볼게요. 자, 여기는 4개가 있고, 여기는 1개가 있죠. 자, 4개에서, 10모형 4개에서 1개를 더하면 10모형이 5개가 되겠죠. 그러면 10자리에다가 5개를 써주고, 100을 볼게요. 자, 이게 100의 자리에는 3개가 있고, 100의 자리 여기에는 또 하나가 있죠. 자, 여기에서 3개에서 1개를 더하면 100 모형은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459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자, 덧셈은 낱개 모형. 자, 작은 것에서부터 1번 구하고, 2번 구하고, 3번. 이렇게 작은 단위 숫자부터 구하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풀고 나면 이렇게 수학 문제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 있는 문제 중에 선생님이 다 풀진 않아요. 다 풀진 않고 선생님이 예시로 한 문제에서 또는 두 문제 풀어주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뒤편에 보면 답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똑바로 풀었는지 답지를 보고 매길 수 있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의 자리부터 풀어볼게요. 5에서 1을 더하면 5 더하기 1은 6. 2에서 6을 더하면 자, 10의 자리 2, 10의 자리 6을 더하면 10의 자리에 8이 됩니다. 자, 100의 자리 4, 100의 자리 3 더하면 786이 되네요. 자,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어른이 282명, 어른이가 105명 탔습니다. 모두 몇 명이 탔을까요?는 더하기 문제죠. 자, 그러면 식을 세워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는 굉장히 쉽게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냐 하면, 만약에 10개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문제예요.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갔을 때 열차를 타고 쭉갈 수도 있는데, 자, 동물원에서 128명이 탔고요. 동물원에서 128명이 탔고, 식물원에서 114명이 탔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할인권을 줘야 되는데, 모두 몇 장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라서 이것도 역시 더하기예요. 자, 그러면 대략 몇 장을 줘야 될까요? 어림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어림은 여러분들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거 대충 어느 정도 될까? 대충. 그리고 이것을 약 얼마가 될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선생님은 그냥 100단위로 생각해 볼게요. 자, 128명은 한 100명 정도 되죠? 여기 114명도 100명 좀 넘죠? 그러면 대충 약 2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근데 200명보다는 조금 더 준비해야겠죠? 이 정도만 해도 어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익숙한 친구들은, 선생님은 여기 100자리만 더 했는데, 조금 더 익숙한 친구들은 여기 10자리까지 120, 110 이렇게 더해서 아, 몇 명이 필요하겠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어림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식은 128 더하기 114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는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100, 자, 맨 처음에 128을 보는데, 자, 원점엔 128이 있었고요. 여기는 114가 있었는데, 낱개를 모두 더해볼게요. 낱개를 더했더니 12개가 나왔어요. 낱개를 구했더니 12개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10개 있죠? 이 10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한칸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10개로 분홍색으로 묶여 있죠? 이 낱개를 모아서 10개짜리 한 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짜리는 한 개로 만들어준 것은 여기 위에 1이라고 씁니다. 작은 글씨로 1이라고 쓰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 개가 추가됐죠? 1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모두 몇 개인가요?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1에서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100의 자리는 1 더하기 1하면 2. 해서 답은 24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문제 한개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두 번째 걸 해보겠습니다. 5에서 8을 더하면 여러분들 13이 나와요. 그러면 자, 여기 13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원래 같으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얘는 10의 자리 숫자잖아요. 10의 자리 숫자는 여기에 적지 않고 이 위에 적어주는 거예요. 13을 적을 때 10의 자리 13은 아래쪽에 적지 않고 위에다가 13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낱개는 여기 3개만 적고요. 자, 10의 자리는 1 더하기 0 더하기 0은 1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2에서 3을 더하면 513 이렇게 될수 있고요. 자, 참고로 여기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식이 되어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직접 오른쪽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세로 셈식으로 항상 바꿔서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야 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식으로 바꿔도 된다는 거. 식은 우리가 쉬운 방법대로 바꿔서 얼마든지 풀어도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는 받아올림이 없었는데, 방금은 10의 자리 받아올림이 있었고요. 10의 자리 받아올림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100의 자리, 제일 큰 수도 받아올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차에는 모두 몇 명이 탔나요? 역시나 모두니까 더하기 문제죠. 여기 볼까요? 자, 일단은 모두 몇 명이 탔는지 어림해보세요 했는데, 500명 넘게 탔고, 100명 넘게 탔죠. 그러면, 한 600명? 약 600명 정도인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이 맞게 예상했는지 나중에 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식을 쓰세요. 자, 식은 여러분들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숫자를 써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575 더하기 147이라고 적을 수 있고요. 이건 어떻게 푸는지 뒤쪽을 보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575 더하기 147인데요. 자, 여기서 5에서 7을 더하면 12가 되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 앞에 있는 10은 10의 자리로 올려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12로 쓰지 않고 여기 앞에 있던 1을 여기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1에서 7을 더하고 4를 더할 거예요. 10의 자리. 근데 10의 자리 숫자를 모두 더해봤더니 여기서도 12가 나왔어요. 자, 여기도 12가 나오면 여기서 10자리 숫자는 또 앞으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10자리 숫자를 또 앞으로 올려주면 그 다음에는 1 더하기 5 더하기 1에서 답은 72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72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수를 더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여기 있는 식 중에 앞에 있는 식만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서 있는 거 바로 더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세로 셈식으로 바꿔서 풀어봅니다. 179 더하기 368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자리를 잘 맞춰줘요. 1의 자리 친구들, 10의 자리 친구들, 100의 자리 친구들 전부 이렇게 줄을 잘 예쁘게 서도록 하면 실수를 안할수 있어요. 자, 9에서 8을 더하면 17이 돼요. 17. 근데 여기 있는 앞에 있는 10은 요 위에 쓰라 그랬죠? 바로 앞에 숫자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워주고요. 7을 쓰고. 자, 1에서 7을 더하면 8. 8에서 6을 더하면 14가 됩니다. 14가 되는데요. 자, 여기도 14. 여기 있는 10의 자리 숫자를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또 지울게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2고요. 2에서 3을 더하면 5. 해서 답은 547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매번 9에서 8을 더하면 17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차피 여기 썼던 1은 또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17 이렇게 적어주면 제일 좋겠어요. 자, 그럼 바뀌는 방식으로 한 번만 더 풀어볼까요? 뒷문제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해보세요가 있는데 오른쪽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6 더하기 257인데요. 자, 6에서 7을 더하면 13이죠. 그러면 13을 다 쓰지 말고 3을 쓰고 10이라고 적을 숫자를 이 위에다 적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13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를 모두 더하면 뭐가 될까요? 14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4를 쓰고 10이라는 숫자는 앞자리에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에서 4 더하면 5, 5에서 2 더하면 7. 해서 이두 번째 식의 답은 74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덧셈은 그리고 이렇게 받아올림, 앞자리 수의 숫자를 1씩 이렇게 올려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더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앞에 있었던 1번 문제와 2번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학생을 천군과 백군으로 나누어 콩주머니 던져넣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천군과 백군이 콩주머니를 몇개 넣었는지 어림해 보세요. 돼 있죠. 자, 천군은 여기 있고요. 백군은 여기 있습니다. 자, 천군의 콩주머니는 이렇게 148 더하기 153을 하면 되고, 백군의 콩주머니는 166과 137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림은 대략 구하는 거예요. 약 얼마 얼마. 천군은 100단위만 봐도 되고요. 조금 익숙한 친구들은 좀 줄여서 140에서 150을 더하면 얼마가 될까? 해서 약 천군은 290개, 백군은 위에 청이라고 적어줄게요. 백구는 얘는 한 160개 정도 되고 얘는 130개 정도 되니까
290개. 어? 대략으로 봤더니 똑같네요. 이럴 경우에는 계산을 정확하게 해봐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천구는 148 더하기 153을 하고요. 백구는 166 더하기 137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하세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세 자릿수의 덧셈도 사실은 한 자릿수의 덧셈, 두 자릿수의 덧셈과 다르지 않아요. 여기 자릿값. 자,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줄 서고, 10의 자리는 10의 자리, 100의 자리는 100의 자리끼리 줄 서고요. 혹시나 여기에 5 더하기 7을 하면, 여기서 5 더하기 7을 하면 12가 나오잖아요. 그럼 12를 숫자를 두 개를 다 쓰지 말고 여기 10자리에 있는 수는 앞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2 이렇게 쓰고 자, 여기에 있는 걸 모두 더하면 또 12가 나오거든요. 역시나 여기다 12를 쓰지 말고 여기 10자리로 된이 숫자는 바로 앞에 단위의 숫자로 올려주면 됩니다. 자, 이것만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 세 자릿수의 덧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학 수업 첫 시간인데 어땠나요? 많이 어려웠나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쉬워요 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오늘 문제를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은데 지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어디에서 하는지 선생님이 살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글자 예쁘게 쓰고 지우지 않도록 하세요. 네, 오늘 수학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